이 사회의 공공주택이 너무 부족해서 실제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주거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임대주택, 이게 매입임대주택이고 건축 새로 건축되는 공급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임대주택 공공임대 물량이 6%선에 불과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확보해야 되는 게 국가의 주요 과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신 것처럼 매입임대선을 계속 삭감하는 바람에 임대주택 확보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매입임대 주택의 대량 확보를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불황의 상황에서는 실제 아주 싼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또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하방 안정에도 매우 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미분양 물량 매입 정책을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시가로, 분양가로 매입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부실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것처럼 상당에게 할인 매입을 해야 공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임차 출售 날짜 좀 정해지신 바가 있으신지 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검사에서 조율 지금 된 건가요? 검찰에서 혹시 사용한 날짜 제시를 한 걸까요? 마이크 안 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위험하니까 여기까지만 하시죠. 뒤에 지금 설치물이 많아가지고 여기 위험합니다. 네.